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의 데스클랑 위스퍼링 엔젤 로제 와인을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굉장히 예쁜데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그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서비스가 되었던 그런 와인이기도 한데요. 프랑스의 남쪽인 그 프로방스 지역에서 그르나슈를 한 40%로 해서 슈라나, 생소 같은 이런 적포도 품종을 블렌딩해서 만든 그런 로제 와인입니다. 색상이 지금 너무 예쁜데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산도의 어떤 유지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어떤 방법을 수확하는 데 있어서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프랑스의 남부 지역, 특히 로니라든지 또는 프로방스, 그다음에 랑구독 지방 같은 경우는 1년 연간 일조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도가 사실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래서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우리가 포도를 수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도의 좀 낮은 온도로 포도 으깨기를 실시해서 이러한 산도를 좀 유지하는 그런 양조 방법을 또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와인을 테이스팅을 한번 해볼까요? 네, 굉장히 사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교수님. 그러게요. 네, 위스퍼링 엔젤 로제. 네, 색상도 굉장히 예쁜데요. 네. 네, 저만 시음을 하라고 지금 교수님께서 맛을 한번 저 먼저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입안에서도 아까 향미를 이야기한 것처럼 쌉싸름한 그 풍미부터 굉장히 좀 느껴지고요. 네. 바디감은 어떠신가요? 바디는 미디움에서 아래쪽, 약간 좀 가벼운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네요. 산도감도 이제 예. 적당하면서도 너무 또 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의 뾰족뾰족한 그런 약간 상미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여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세요? 길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짧지도 않은 한 네. 중간 중간, 네. 마이너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네네. 굉장히 이런 그 풍미를 가진 와인 같은 경우는 음식과의 페어링을 하자면 어떤 음식과 좀 조화를 잘 이룰까요? 아무래도 이런 쌉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해산물 구이 이런 거랑 맛있겠네요. 좀 매칭시킨다면 아주 맛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쌉싸름한 광물성의 그런 캐릭터 때문에 약간 기름지거나 음식 중에서도 좀 무게감이 있는 묵직한 그런 음식들과 페어링을 하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먹으면서 아무래도 쌉싸름한 그런 이그 광물성의 캐릭터 때문에 시음 온도가 좀 적정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좀 낮은 것보다는 예, 그쵸? 조금 그 레드 와인 쪽에 가까운 온도, 예를 들어서 한 14도에서 16도 사이라면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의 성격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더 쌉싸름함이 좀 너무 이제 배가가 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오픈 직후 지금 마시는 건데요. 제가 먹다 보니까 이 와인은 조금 시간차를 두고 마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게 레드 와인의 성격과 화이트 와인의 복합적으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병 브리딩을 한 30분 정도 하신다면 좀더 맛있는 향과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프랑스의 프로방스의 위스퍼링 엔젤 로제 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더 맛있게 드시려면 좀한병 브리딩, 약간 그 코르크를 열었다가 닫아두는 그병 브리딩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실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낮은 온도보다는 적당한 그런 온도에서 시음을 하시면 맛있게 시음하실 수 있는 아주 이름이 사랑스러운 위스퍼링 엔젤 로제였습니다. Yeah, 여러분들 와인의 색상 어떤 것들이 있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 이러한 다양한 색상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와인 색상에 따른 양조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와인 스토리박스 코너죠? 먼저 여러분들 요즘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있어요. 바로 내추럴 와인이라는 겁니다.
내추럴 와인과 함께 뭐 유기농 와인 또는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 이런 와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뭐 내추럴, 유기농, 바이오 다이나믹 와인이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내추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인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화학적인 요소 또는 인위적인 이런 개입을 최소화한 자연주의 와인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이산화황을 와인에 넣거나 또는 첨가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황이 뭘까요? 네, 이 와인은요 여러분 와인을 양조를 해서 그 병이 와인병에 넣을 때 인간에게 무해한 그런 소량의 그런 이산화황을 넣습니다. 와인이 어떤 보존제 역할, 살균 역할, 산화 방지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넣거나 무첨가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와인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와인은 와인의 레이블에 이산화황 무첨가라는 이런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는 와인을 맑게 해주는 그런 양조 과정이 있습니다. 정제라든가 여과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조 과정에서 오직 포도에 네, 있거나 또는 와이너리에 서식하고 있는 자연 효모만을 이용해서 발효를 하는 이런 와인을 또 내추럴 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현대식 이런 농기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인간의 어떤 이런 손을 이용해서 모든 과정을 웬만하면 다 거치려고 하는 이런 와인을 내추럴 와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유기농 와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화학성분, 뭐 화학비료라든가 또는 농약 이런 것들을 제한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은 그런 포도를 포도로 그 와인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은 나라마다 그 유기농 어떤 그 농법 또 유기농 와인, 유기농 포도라는 이런 그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양조한 와인을 유기농 와인이라고 하죠. 바이오 다이나믹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오 다이나믹이라는 와인은요. 화학비료, 그리고 농약, 제초제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밭 내에 포도나무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든 후에 여기에서 그 양조용 포도를 재배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그 보시는 것처럼 그 포도밭 사이사이에 다른 어떤 식물들을 이렇게 같이 심어줘서 어떤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환경도 만들어주고요. 재밌는 것은 어떤 점성술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달과 또 별 이런 위치를 고려한 점성술을 좀 바탕으로 해서 만든 달력이 있죠. 이 달력에 맞춰서 포도를 재배하고 이 포도로 와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 캐모마일 허브라든가 그 서양풀토 그리고 민들레, 쐐기풀 이런 것들을요 동물의 뼈에 넣기도 하고요 또는 소의 창자에다가 네 넣기도 해서 땅에 묻어서 숙성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료로 네 퇴비로 네 사용하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농법 중에 하나가 바이오 다이나믹인데요.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내추럴 와인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9년 미국에서는 무려 48개의 첨가물을 와인에 넣는 것을 허용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양한 그런 와인을 그 만들 때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유일하게 와인의 레이블 여러분 뒤편에 보시면은 네, 첨가물 해서 아마 무수아황산 또는 뭐 이산화황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걸 넣지 않으면 와인이 그냥 식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넣는 그런 첨가물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 메가퍼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드와인을 우리가 만들 때 조금 진하고 묵직한 그런 레드와인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사용하는 포도, 주스, 어떤 농축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인위적으로 첨가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첨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당분, 설탕이 있습니다. 이 당분은 여러 나라들에서 이 가당이나 보당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도 제한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을 넣는다는 것은 때로는 알코올의 도수를 올라가게 하거나 또는 발효를 뭔가 길게 시키고 싶을 때 이러한 그 설탕을 넣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때에는 어떤 그 스파클링에 있어서 와인의 스타일, 맛의 스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콤하게 또는 드라이하게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스파클링 그 양조법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이러한 당분, 설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타 굉장히 많은 이런 다양한 그 첨가물들을 인위적으로 와인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효모가 있죠. 네, 껍질에 있는 이런 자연 효모를 이용해서도 만들지만 때로는 새로운 효모, 어떤 배양된 특정 효모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에이커는 이 쇼비뇽 블랑에서 날 수 있는 아로마, 향이죠. 우리 제품은 파인애플 향이라든가 또는 뭐 아스파라거스라든가 또는 파프리카라든가 레몬 이런 향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강조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정 효모를 가미시켜서 와인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좋은 긍정적인 그런 것들은 아니겠죠. 네, 와인 양조, 우리가 와인 메이킹 또는 비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와인 양조는 포도의 재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의 재배에서부터 한 병이 와인이 되기까지의 이 과정, 이것을 와인 양조, 와인 메이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두 개의 포도가 있습니다. 보통 그 포도는 그 양조용 포도와 식용, 우리가 먹는 이런 포도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 크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양조용 포도 같은 경우는요, 껍질이 두껍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 껍질이 굉장히, 껍질뿐만 아니라 포도알이 작습니다. 실제 피노노아라고 하는 포도 품종은요, 그래서 사실 이 솔방울 모양이라고 해서 그 포도 품종은 이 솔방울 모양이 피노노아거든요. 이 정도의 그 사이즈의 네, 크기에 그 포도알이 얼마나 작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알이 작다는 특징이 있고 껍질도 두껍고 당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식용은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브릭스 17에서 19가 나와 있는데요. 브릭스라고 하는 것은 당도 어떤 표시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양조용 포도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브릭스가 돼야 되냐면 한 24에서 26 브릭스가 돼야 됩니다. 근데 당분에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드시는 포도도 충분히 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당분이 많아야 양조용 포도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양조용 포도에 적합한 포도 품종. 네, 우리가 이 포도는요, 그 암펠리과에 속하는 넝쿨 식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비티스 비니페라 그리고 이 비티스 비니페라는 다른 말로는 유럽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티스 라브루스카, 비티스 아무렌시스, 좀 말이 어려운가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와인은요, 비티스 비니페라라고 하는 유럽종을 사용하고요, 비티스 라브루스카라고 하는 이런 미국종은 보통 포도 주스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때로는 유럽종과 미국종을 합쳐서 뭐 하이브리드 종이라고 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와인 양조에 사용하는 포도는 비티스 비니페라 종, 즉 유럽 종을 이용해서 우리가 와인을 양조를 하게 됩니다. 양조용 포도 종류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지금 간추린 겁니다. 지금 붉은색과 이제 녹색으로 구분을 한번 해봤는데요. 적포도와 청포도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실 그런 포도 품종들도 있는데요. 몇 가지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적포도 품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르나슈, 피노누아, 멜롯, 뭐 멀벡, 카베르네 쇼비뇽, 슈라, 템프라니오, 산지오베제, 네비올로. 그럼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네, 앞으로 배우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품종이 바로 적포도 품종입니다. 청포도 품종에는요, 예를 들어 세미옹, 슈넹블랑, 샤르도네, 게브르츠트라미너, 피노그리, 뭐 등등등, 뭐 리슬링 같은 이런 품종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래도 여러 그 몇십 개, 몇백 개가 되는 이런 품종들 중에서도 메인 중에 메인, 이런 양조용 포도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양조용, 이 포도 품종들 중에서 적포도를 이용해서 만드는 레드와인의 양조의 어떤 과정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그 주차에는 여러분 크게 레드, 화이트, 로제 양조 과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특히 이 중에서 레드 와인을 양조하는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레드 와인의 어떤 양조 공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 뒤에 화이트나 로제는 굉장히 쉽게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레드 와인의 양조 그 과정을 좀 더 길게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레드와인의 양조 공정은요, 크게 포도를 으깨고, 이때 으깰 때 주의할 점은 포도의 씨가 으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으깨고 두 번째로는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화이트 와인과의 차이점인데요. 레드와인은 으깨기, 발효, 그 다음 압차, 그래서 즙을 짜는, 네, 이러한 순서로 이어지게 되죠. 이때 발효에도 화이트 와인과 차이점은 온도입니다. 조금 화이트보다 화이트 와인을 그 양조할 때보다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레드 와인을 발효시킬 때에는 25에서 한 30도, 이 온도를 유지하는 이런 그 어떤 공정이 또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먼저 이 레드와인의 그 양조 공정을 간단하게 좀 큰 어떤 범주 순서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포도를 수확하고요. 으깨줍니다. 이때 포도를 수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계 수확과 손 수확이 있겠고요. 우리가 언뜻 여러분 생각하실 때 기계 수확과 손 수확 중에 어떤 게 더 품질 좋은 그 와인을 만들 때 네,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손수확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많이 이제 그 기계수확 같은 경우도요, 워낙에 기술이 그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네, 크게 많은 차이는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일부 많은 곳에서는 이 손수확 하나하나 이제 선별해서 포도를 수확해서 이제 또 품질 좋은 그런 와인을 만들기도 하죠. 두 번째 과정은 머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 머스트는 포도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과정은 알코올 발효입니다. 우리가 이 알코올 발효를 1차 발효라고도 네,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서 치명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치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으깨어진 포도즙이 있죠. 이 포도즙 안에는요, 포도 껍질, 포도 씨, 때로는 포도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먼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수확하고 포도를 세척해서 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수확을 해서 바로 양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이 치명을 할 때에는 포도의 즙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우러져서 네, 포도 껍질에서 여러 가지 성분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고형 성분 분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형 성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포도 껍질이나 포도의 씨나 뭐 가지 또는 뭐 포도의 잎사귀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와인과 분리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네, 분리를 하면서 살짝 압착을 통해서 즙을 짜는 압착도 이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은 유산 발효입니다. 말 그대로 부드러운 산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고요. 때로는 이 과정을 2차 발효 또는 젖산 발효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숙성, 에이징이죠.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게 청진과 안정화 과정입니다. 청진은요, 와인을 좀 더 깨끗하고 맑게 하기 위해서 거쳐주는 그런 과정이고요. 안정화 과정은 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병 속에 들어갈 이 와인이 조금 더 안정되게 이 안에서 또 다른 변화가 막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화를 시키는 그러한 과정이죠. 블렌딩 같은 경우는 뭐 서로 다른 어떤 포도 품종끼리 블렌딩을 해서 이 와인의 어떤 품질이라든가 어떤 스타일, 특징 이런 것들을 달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상품화, 병입, 이제 보틀링을 하는 과정까지. 네, 이 과정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코올 발효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알코올 발효, 네, 1차 발효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즙을, 그쵸, 으깨죠. 그래서 이제 통에 넣어두는데요. 이때 시간이 지나면서 가벼운 껍질이 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 중에 이 표면에 떠오르는 포도 껍질 또는 어떤 과육과 같은 그런 고형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캡.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래는 이제 포도즙, 머스트가 있잖아요. 이러한 캡이 생기게 되면, 위에 이렇게 뜨게 되면은 어떤 그 색소라든지 탄닌,
이런 것들이 어떤 추출, 침출 작용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것들이 즙과 같이 아래에서 섞여 있어야지 추출이 잘 되는데 위에 이렇게 표면이 건조해지면 안 좋은 어떤 박테리아 같은 것들, 곰팡이 이런 것들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여기에서 캡 관리, 즉 캡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캡을 관리하는 이런 과정에는 그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펌핑 오버 그리고 펀칭 다운이라고 하는 네, 용어가 좀 어렵나요? 이런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먼저 펌핑 오버는요. 이 접촉을 늘리기 위해서 펌프로 그 발효 탱크 바닥에서 캡 위로 이걸 뿜어 올리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액체를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죠. 네, 이런 과정이 바로 펌핑 오버가 되겠고요. 펀칭 다운은요. 약간 그 펌핑 오버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기구를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네, 이 캡이 떠오르지 않도록 아래로 이렇게 밀어주는, 가라앉혀서 같이 섞이게 해주는 네, 이러한 관리가 바로 펀칭 다운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펀칭 다운은 전통적인 어떤 고전적인 그런 방법 하나로 조금 알려져 있고요. 이런 펌핑 오버나 펀칭 다운을 통해서 캡 관리를 해서 이 껍질에서 레드와인에서 추출해야 되는 탄닌, 그쵸? 그 다음 색소, 그리고 아로마 등 이런 성분들이 잘 추출될 수 있도록 캡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포도의 껍질, 이걸 우리가 스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껍질 접촉, 네, 이 껍질과 이 와인 주스의 어떤 즙이 잘 어우러져서 뭔가를 성분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껍질 접촉, 영어로는 스킨 컨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용이라는 걸 통해서 함께 이 포도즙과 이런 여러 가지 과육이나 껍질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침용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 스킨 컨택, 이 껍질 접촉이 뭐 10일 이상이다 했을 때에는 어때요? 다량의 그런 탄닌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일주일 이내다 그러면 10일 이상 한 것보다는 탄닌 함량이 어떨까요? 낮아지겠죠. 그리고 좀 더 바로 즐길 수 있는 이런 와인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스킨 컨택을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우리가 시행을 했다 한다면 색이 엷은 옅은 그런 로제 와인을 아마 생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양조 과정에서 특히 이제 로제 와인 만들 때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스킨 컨택을 우리가 하는데 48시간이 지나면 레드 와인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킨 컨택, 껍질 접촉을 48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그런 양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탄산 침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누보 와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마 유명한 게 프랑스의 보졸레 누보라고 하는 와인이 있어요. 네, 11월 달 셋째 주 목요일 자정에 마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벤트성이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와인인데요. 그래서 11월 달 셋째 주 목요일이 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예약을 해놓고 이 보졸레 누보 와인을 찾아서 마십니다. 누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new, 그러니까 새로운, 뭐 우리나라로 아마 비유해서 생각을 하면 햇밤, 햇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어떤 햇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탄산 침용 같은 경우에는요. 프랑스의 그 보졸레 지방에서 적포도 갸메라고 하는 포도가 있습니다. 이 포도를 그 하나, 한알 한알이 아니고요. 포도 송이째 통에다 집어넣고요. 여기에 이산화탄소로 채우고 뚜껑을 닫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 아래 포도를 눌러주는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눌리면서 껍질이 톡톡톡 터지면서 즙이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탱탱했던 이런 포도가 말랑말랑 이렇게 연해지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이산화탄소 안에서 침용이 된다는 거는 색상이 이렇게 추출이 된다는 건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와인의 색상도 연하고요. 탄닌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졸레 누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만약에 육류와 매칭을 시키신다면 글쎄요. 가벼운 육류, 약간 불고기
같은 그런 좀 가볍게 이렇게 요리된 그런 육류 있죠? 그런 것들과 매칭을 해서 11월 달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치명이 됐어요. 치명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거는 이 치명 과정에서 혐오와 당분이 만나서 발효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발효가 끝났다는 거는 이제 와인이 됐다는 것일까요? 네, 그렇죠. 발효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와인 주스, 포도 주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와인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고형물들이 있겠죠. 포도 껍질, 뭐 과육. 그래서 이 고형 성분을 분리해야 됩니다. 먼저 뚜껑을 딱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줄줄줄줄 맑은 네 와인들이 나오겠죠. 이걸 바로 프리런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런 인위적 힘을 가하지 않았어요. 압착하지 않았어요. 누르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중력에 의해서 졸졸졸 나오는 이게 바로 프리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느 정도 다 나왔을 때 인위적으로 꾹 위에서 한번 눌러줘서 나온 그 다음에 이 와인을 우리가 압착된 프레스 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품질 좋은 와인 같은 경우에는 프리런으로 만들까요? 프레스로 만들까요? 네, 바로 프리런입니다. 네, 또 한 가지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프리런과 프레스 중에 어떤 게 색이 좀 더 진하고 더 어떤 거친 느낌의 탄닌이 많은 느낌을 받을까요? 네, 바로 프레스예요. 꾹 눌러주기 때문에 껍질이나 그런 것에서 탄닌 성분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리런과 프레스 와인으로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때로는 와인을 만들 때 뭐 프리런과 프레스를 블렌딩 섞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거치는 과정은 이제 유산 발효예요. 뭔가 레드는 거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유산균이 아주 시큼시큼한, 그러니까 뾰족뾰족한 시큼한 이런 그 사과산을 부드러운 입안에서 부드러운 유산 또는 젖산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유산 발효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그런 신맛을 부드러운 신맛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그 유산 발효를 거쳐서 이 뾰족뾰족한 이런 산도를 조금 둥글둥글하게 해서 정리를 하면 산도를 좀 더 감소, 완화시키고요. 그리고 바디감은 좀 더 강화시켜서 좀 더 부드럽고 어떤 균형이 잡힌 그런 와인을 생성하기 위해서 유산 발효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사과산, 뾰족뾰족한 아이셔라고 하는 이런 사과산의 함량이 높은 이런 경우는 좀 추운 지방의 그런 와인에서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여러분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유산 발효, 우리가 MLF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요. 이걸 말로락틱 퍼먼테이션, 네. 퍼먼테이션 그러면 이제 발효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MLF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지구 온난화. 지구가 점점 이제 따뜻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너무 추운 지역들이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지구 온난화와 유산 발효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한번 혹시나 생각해 볼 기회가 되신다면 네, 한번 이 연관성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산 발효를 거치면서 우리는 레킹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유산 발효를 거치게 되면 여러분 바닥에 이제 어떤 찌꺼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찌꺼기는 와인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럴 때 이 찌꺼기와 위에 있는 와인을 분리해주는 네, 보통 우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어디에서는 뭐 4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이 찌꺼기와 와인을 분리해주는, 네, 그래서 새로운 용기에 와인을 담아주는 이 과정을 레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이게 끝나고 나면 숙성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숙성을 통해서 어떤 탄인의 강한 맛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싼 와인, 이런 와인, 레드와인 보면 우리가 장기 숙성된 와인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무조건 여러분 레드와인이라고 해서 오래된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와인들, 장기 숙성을 할 수 있는 와인들은 따로 있어요. 어떤 와인들은 장기 숙성한다고 내버려 두고 보관하시잖아요. 산화돼서 못 드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아쉬운 건 이런 장기 숙성이 가능한 와인들은 또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더 와인이 부드러워지고 입안에 넣었을 때, 확실히 맛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마시기 좋은 와인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숙성 과정을 통해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숙성 과정, 숙성의 효과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숙성을 할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은 오크통에서 이제 수개월간 이제 숙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크통 안에 이 안을 우리가 그 토스팅이라고 해서 굽습니다. 그래서 그 오크통의 어떤 그 조각들을 안에다 넣고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요. 뭐 검게 그을리기도 하고요. 또는 뭐 갈색으로 그을리기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숙성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오크통은 크게 뭐 프렌치 오크와 미국 오크로 나뉘는데요. 특히 이제 프랑스 이런 프렌치 오크 같은 경우에 좀더 섬세한 어떤 풍미를 가져다 준다고 하죠. 그래서 뭐 토스트나 또는 아몬드와 같은 좀더 풍부한 풍미, 그리고 섬세한 이런 풍미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크 숙성에 이어서 이 숙성 그 효과에는 병 안에서, 그러니까 병 입후에 숙성의 어떤 또 변화들을 보이는 그런 와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슬링 같은 경우에는 병 안에서 오래 숙성이 되었을 때 약간 그 석유 향과 같은 그런 풍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와인을 병에 담은 후에 일어나는 어떤 맛의 변화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숙성 과정을 거친 후에 그 다음 단계는 청진과 안정화입니다. 오크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와인이 증발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오크통이 나무이기 때문에 한 2%에서 3% 정도의 이런 와인이 증발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6개월에 한번 정도 새로운 와인을 보충을 해주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레킹이라는 과정이 있었죠. 찌꺼기와 와인을 네, 분리해주는 이러한 과정들도 또 지속해서 거치게 되는 것이죠. 청진은요, 와인을 이제 그 병입하기 전에 어떤 팩틴, 그리고 단백질과 각종 금속 그 화합물들과 같은 그 미세입자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을 제거해서 와인을 그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작업을 청진이라고 할수 있죠. 이 청진을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먼저 이제 청진을 해주는 그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 미세입자와 그 사용한 물질이 결합을 해서 바닥에 가라앉게 되는 이런 원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물질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계란 흰자, 그다음에 카제인, 그리고 젤라틴, 벤토나이트 같은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러한 성분들을 사용하게 되고 또 청진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느낌의 이런 탄닌을 좀더 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강한 탄닌을 감소시켜 준다라는 것은 소비자가 마셨을 때좀더그 레드 와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죠. 여기에서 참 재밌는 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와인의 레이블에 베지터리언, 그러니까 채식주의자, 뭐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의아하실 거예요. 와인 왜 포도? 과일로 포도주 100%로 만드는 건데 왜 채식주의자라고 굳이 써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청진 과정을 거칠 때 계란 흰자 같은 이런 동물성 단백질을 사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비건들은 이러한 것들조차 허용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양조 과정을 거친 와인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어떤 재료가 아닌, 그래서 벤토나이트 같은 성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청진 과정을 거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든 와인은요, 레이블에 거기에 뭐 쓰여 있거나 아니면 스티커 같은 어떤 마크 같은 것들이 붙어 있기도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와인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진을 거치게 되고, 그다음 안정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안정화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와인을 좀 안정화시켜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저온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 와인의 온도를 좀 낮춰줘서 타르타르산, 우리가 타르타르산 그러면은 수석산 염을 얘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어떤 와인 같은 경우에 코르크를 딱 열었을 때 소금과 같이 어떤 투명한 결정체 같은 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와인은 상한 게 아닙니다.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전혀 와인의 맛에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타르타르산 그 수소칼륨이라고 하는 결정의 어떤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침전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그 이 저온 안정화를 통해서 뭔가 산도를 약간 이제 감소시키게 되고요. 또 와인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저온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미생물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산화황을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살균의 그런 또 역할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황을 넣어주거나 또 와인을 여과시켜줍니다. 걸러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와인 메이킹은요, 그러니까 메이커들은요, 이 와인을 굳이 이렇게 미생물 안정화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때로는 와인에 굉장히 좋은 그런 미생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완전한 이런 미생물 안정화를 거치게 되면, 네, 어떤 풍부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와인 메이커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과를 거칠 때에는 또 와인이 어떤 풍미에 그 좋은 영향을 주는 이런 입자들까지 다 여과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해서 안정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네, 그 다음 과정은 블렌딩입니다. 블렌딩은 혼합해주는, 섞는 것이죠. 이 블렌딩을 하는 목적은 바로 각각의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의 어떤 장점들, 그쵸? 뭐 예를 들어 카보네 쇼비뇽이라고 하는 포도 품종이 가진 장점, 또는 쉬라 또는 메를로들이 각각의 갖는 장점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각각의 포도 품종들이 갖는 와인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제품의 맛을 좀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네, 이런 목적으로 블렌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렌딩을 한 후에 이제 레드와인의 마지막 양조 과정이죠. 병입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좀 이 코르크, 와인의 막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천연 코르크죠. 이 코르크 나무를 지금 보시면은요, 그 이 코르크를 만드는 그 나무의 어떤 껍질 지금 보이시나요? 좋은 코르크는 쿡 한 번에 찍어서 만드는 게 바로 천연 코르크. 우리 품질 좋은 약간 값비싼 그런 와인 병에 마개로 사용하는 천연 코르크입니다. 인조 코르크 같은 경우에는 천연 코르크를 만들고 남은 그 코르크 어떤 그 뭐 조각들 가루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뭉쳐서 만든 건데요. 대표적인 인조 코르크에는 우리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네, 이렇게 인조 코르크 가루들을 이렇게 뭉쳐서 만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 되겠고요. 합성 코르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근데 플라스틱이 이제 좋은 점은, 그쵸,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천연 코르크 이렇게 나무를 사용하게 되면 종종 보관이 잘못되었을 경우나 이럴 경우, 뭐 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 네, 여기에서 이제 곰팡이가 네, 번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 합성 코르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없죠. 네 번째로는 스크류 캡입니다. 쉬운 방법이죠. 여러분께 돌려서 오픈하는 그런 스크류 캡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레드 와인의 그 양조 과정. 굉장히 뭔가 여러분 길죠. 네, 포도의 수확부터 이렇게 병임. 이렇게 힘든 와인의 양조 과정을 거쳐서 한 병의 레드 와인이 탄생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 레드와인 드시면서 이러한 어떤 노고의 이런 시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